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아, 왜 이렇게 길쭉하지? 아, 이게 새로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좀 이따 읽다가 해주겠죠? 용감한 소녀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 길쭉하게 나니까 얼굴 엄청 크게 나와요. 나 원래 이만큼 길쭉하진 않는데. 이만큼 길쭉하진 않는데. 원래 이 정도는 아셨는데 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이거 좀 고쳐져라, 고쳐져라. 네, 안 고쳐지네요. 용감한 소녀 다윗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 이리 나와봐. 거인인 거인 골리앗이 소리쳤어요. 이리 와서 나랑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병사들 가운데 아주 힘이 센 장사였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이 무서웠어요. 벌벌 떨기만 했어요. 여기 다 무서워하고 있네요. 제가 골라올까?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온 다윗이 말했어요. 너는 아직 어리지만 저 골리앗은 싸움을 잘하는 본인인데 다윗의 왕 사울이 물었어요. 제가 양떼를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조용히 기다려 양을 뺏어가려고 하면 제가 혼내주었어요. 골리앗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네, 연수가 뭐 영어 단어 물어보러 왔어요.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과 머리에 쓰는 투구를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막대기와 돌멩이 그리고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갔어요. 골리앗은 살결이 부스스레하고 잘생긴 어린 다윗이 나오자 기분이 나빴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아? 정말 기분이 나빴겠네요, 골리앗도. 조그마한 아이를 정도 보냈으니까 화낼만도 하겠네요. 왜냐면 자기가 아주 힘센 그 국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그마한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지? 너를 이겨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테다. 하나님이 칼이나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도 필요 없어. 다윗이 용감하게 말했어요.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물매에 넣고 던졌어요. 쌩 하고 날아간 돌은 골리앗 이마에 맞았고 골리앗은 앞으로 넘어졌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뛰어갔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앗았어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병사들을 쫓아가 완전히 무찔렀답니다. 다윗아, 너는 매우 용감한 소년이다. 사울 왕이 말했어요. 다윗은 정말 용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윗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좋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18장. 사울 왕은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보았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감한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소년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왕자는 마음 깊은 곳부터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날쌘 멋진 칼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화를과 화살들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요나단의 멋진 겉옷도 주었어요. 이것은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거야. 요나단이 말했어요. 왕자님의 가장 물건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사람은 다윗을 칭찬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 왕이 수천 명이나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이나 죽였다네. 이상한 노래네요.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세문했어요. 화가 난 사울 왕은 다윗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솔로몬의 왕을 지혜로운 재판은 다음번에. 네, 오늘은 제가 많은 스토리를 안 읽었네요. 스토리가 길어가지고 용감한 소녀 다윗하고 좋은 친구 요나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두 스토리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두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왕은 예예요. 왕의 역할을 하려는 예예요. 하고 요나단은 얘가 할 거예요. 요나단. 하고 다윗은 예예요. 알았죠? 아, 제일 중요한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아, 물리치자. 골리앗을 물리치자. 벌벌벌벌벌. 저기 좀 그런데. 저는 근데 다윗이 왔습니다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요나단만한 얘가 싸우겠다고? 안 돼. 넌 싸울 수 없어. 제발 여 싸우게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다. 갑옷, 너무 커요. 전 갑옷은 안 입을게요. 아따,
다윗은 돌들을 가져갔어요. 뭐? 내가 강아지냐? 이런 일을 내보내고. 이게 21. 22와 다윗아, 내 아들 요나단과 친구를 하렴. 요나단도 너 나이일 것 같구나. 네, 사신다. 여기 좋은 칼, 좋은 옷. 자, 이제 이건 내 거야. 나의 친구란 증표야. 말세 안 돼. 사울왕은 얼마나 슬쩍했지. 사울왕이 수천만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이런 노래가 들다니. 난 다윗을 찾아서 죽이고 말겠어. 안 그러면 내 왕자리가 위험해. 빨리 숨어. 우리 아빠가 날 죽이려고 해. 따다다다다. 포효. 그래서 안 죽었답니다. 어딨어? 없네. 네. 오늘은 제가 이야기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어땠었나요? 재밌으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뭔가 귀여워요. 여기 목에는 솜이 너무 없는데 뭔가 귀여워요. 힘없는 게 귀여워요. 얘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얘는 램프예요. 제가 만든 램프예요. 토탈 공예에서 방과후에서 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그러면 안녕!